미국 대학교들의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 이 글들을 내가 미리 읽어봤는데 조금 그런 느낌들의 얘기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런 비밀 얘기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같이 들어봅시다. 미국에서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캠퍼스 스토리 시작하자. 자, 13 of most haunted college campuses in the United States 했어. 근데 13을 다 보지는 말고 몇 개 센 것만 한번 읽어봐 줄게. 여러분들 봐봐. Ohio University 되겠어. Ohio University는 미국 전체에서 제일 haunted campus래. 귀신 유령이 저주받은 땅이 되겠대.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거는 룸 428호. 1970년 어디쯤에 여자가 학교 학생이었어. 여자 학생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나라의 말을 하면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떠돌고 있다. 헐.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윌슨 홀의 룸 428호는 아직도 잠겨져 있대. 들어와. 윌슨 홀로 가자.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428호를 뜯어봅시다. 그 안에 뭐가 금은 모아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펜스테이트 얘기 한번 볼까? 프랜시스 애터튼이라는 건 이게 조지 애터튼의 와이프인데 스피릿 오브 프랜시스가 식물원인가? 바트니 빌딩, 올 바트니 빌딩에 떠돌고 있대. 아직도 그 영혼이. 남편이 그 건물 앞 마당에 옛날에 묻혔는데 그거를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지. 여보, 땅속에서 잘 있으신가요?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학생들이 밖에서 볼 때 창문에 가끔 가다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인다는. 아, 이런 거 조금 나는 소름돋아. 소름돋아. 생각해봤니? 밤 한 9시, 10시쯤에 캠퍼스 걸어가다가 옆에 바트니 건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잠겨져 있어야 되는 시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다보고. 포덤 유니버시티 것도 있다. 포덤 유니버시티에 보면은 이런 교회 양식 Gothic architecture를 써가지고 만드는 데가 조금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잖아. 그래서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귀신 나오고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귀신 막 사람 몸에서 들어갔던 영혼이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이 대학교에서 찍었대. 야, 그거를 허가해준 대학도 대단하기는 하다. 짱인데? 어쨌든 키링홀이라는 건물에 영 피메일 고스트가 샤워실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대. 학생들이 샤워를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남자도 있대, 남자 고스트가. 근데 학생들이 쳐다보자마자 바로 도망간다, 없어진단데. 가끔가다 건물에서 계단 쪽에서 큰 소리, 굉음들이 나면서 학생들이 뭐지 하고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괴 현상들이 자주 생긴다 이런 거지. 유니버시티 조지아도 있다. 아, 이런 건 나는 좀 그럴 것 같아. 많은 귀신 스토리가 있긴 한데 솔라르티아가 프레터니티 하우스에서 많이 이 귀신들이 티 나온대.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수지 캐리더스라는 알파 가마 델타의 짱 되시는 분 스토리가 제일 유명한데 자기 목을 매서 그 건물 안에서 자살을 했어. 오우, 이런 거 창문 밖에서 보면 아직도 그 고스트 모양을 가끔 보는 학생들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대. 또 다른 얘기는 파이머 하우스, 이것도 뭐 프레터니티 하우스인가 보지. 고스트 오브 애나 해밀턴이 떠돌아 다닌대. 애나 해밀턴이 누구냐면 남편이 살해를 당했고 파이머 하우스 이 건물 앞에 묻었대. 그래가지고 남편의 무덤을 보려고 애나 해밀턴 귀신 누님이 밤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대. 굉장하구만. 자, 캐니언 칼리지 에서 나온 얘기도 이것도 골때려. 칼리지 엔트런스 등의 Gate of Hell 이라는 제목만 봐도 귀신이 티 나올 것 같지. Gate of Hell 이라는 건물에 문이 있는데 밤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종소리가 나면 영혼을 뺏어간다 라는 소문이 있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문을 지나다가 죽었다라는 옛날 소리가 있고, 그 문은 들락날락 하지 말아야겠지. 1949년에는 9명의 학생이 죽었어. 아직도 그 신음소리와 번쩍번쩍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와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 내려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아직도 경험을 한다. 또 다른 귀신은 그린하우스 고스트가 있는데 이게 다이빙 액시덴트가 있었대. 수영장에서 빠져 죽은 학생이 있나 봐. 요즘에도 학생들은 가끔 가다가 엄마 수영장에서 이렇게 젖은 발자국, 물 발자국들이 아무도 지나간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샤워, 그 수영장에 있는 샤워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고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University Notre Dame. 가장 유명한 거는 이게 노트르담은 전체 역사적으로 풋볼을 잘하니까. 근데 풋볼 선수 중에 조지 깁이라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유령이 노트르담에 아직도 떠돌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다. 한 겨울에 건물 밖에 어쩌다가 쫓겨났어. 잠겼어. 그래서 건물 안에 못 들어가서 추운 데서 잠을 자게 됐는데 폐렴하고 결국 못 버텼겠지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얼어 죽었어. 요즘에도 그래서 괴상한 음악들이 밤에 야밤에 이 학생이 죽었던 그 건물에서 가끔 들려오고는 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이게 캐톨릭 역사가 있는 학교니까는 조금 귀신 스토리가 좀 많겠지. 신부님 서린이 죽었는데 아직도 학교로 떠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넌들도 있어. 수녀님들 스토리도 있다. 어떤 프리스트는 다리가 없어. 벽을 뚫고 다니는 다리 없는 프리스트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귀신 스토리는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아. 뭐 다리 없는 거, 뭐를 본 거. 가위 눌려본 적 있나 여러분들? 딱 한 번에 봤거든. 내가 양쪽 팔이 다 이렇게 탈구가 되잖아. 근데 처음으로 팔이 빠진 날, 이게 습관성으로 계속 빠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빠진 날, 그날 병원 가서 그 새벽에 껴넣고 밤에 와서 자는데 이렇게 자고 있었지. 천정을 보고 눈을 딱 떴는데 천정 위에 이렇게 사람이 팔을 펼치고 이렇게 두둥 떠있는, 그러니까 까만색 그림자야. 머리, 팔, 다리 이렇게인데 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내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두둥 떠있어. 그러니까 그 무게감에 빡 물려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눈은 떴는데 팔, 다리, 손가락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렇게 했는데 조금 무섭다기보다는 나는 그 당시에 애가 또 기는 세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오 요거 봐라 재밌네. 이야 내가 드디어 가위를 눌려보는구나. 와 이게 사람이야 그림자야 뭐야 뭐야. 덩글덩글하게 눈을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건 너무 신기하다.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손가락을 좀 쳐다보다가 위에 봤다가 손가락 쳐다보다 위에 봤다가 손가락 쳐다보다 조금씩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위를 딱 봤는데 없었더라. 불 켜니까는 완전히 없어져.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기는 해 나는. 버스턴 유니버시티에도 귀신이 떠다닌데 셸튼 홀이라고 불리는 옛날 이름이고 힐러챈드 홀이라는 데에 옛날에는 호텔이었대. 근데 유진 오닐이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오닐의 고스트가 아직도 건물에 남아있대.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4층에서만 멈춘대. 때때로 종종. 야 이거 무섭다. 4층 건물에 종종 멈춰. 멈추면 무조건 4층이야. 불이 깜빡깜빡하는 현상들이 있고 아무도 없는데 문에 누가 똑똑똑 한다라는 거를 자주 학생들이 리포트를 한대.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University Illinois UIUC에도 귀신 얘기가 있대. 캠퍼스 잉글리시 빌딩이 여자 기숙사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수영장이 있었대. 여자 학생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고서는 그 사건 이후로는 물기 있는 풋스텝, 그 다음에 문이 갑자기 잠기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여기 보면 UIUC의 라이브러리 귀신도 있대. 라이브러리 메인 스텝 이게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뒤진 귀신. 그래가지고 어디 책장 앞에 가면은 귀신 소리가 나고 귀신이 밤에 떠다닌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들 야밤에 공부하는데 뒤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아우 눈 아파. 아우 조명 핸드폰 켜고서 아우 눈알이 튀 나올 것 같아.